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반격홍입니다. 19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멋진 우리가 셀 수 없다고 봐요. 자, 많은 것은 occurs, 일어난다. 그래서 발생한다. 자, 발생하는데 전체 사운스입니다. 자, 바디에. 자, 바딜리는 몸의 레벨에. 자, that 말하는 것은 여기서 레벨이에요. 자, 이 레벨은 우리는 rarely 여기 주의하시고, 자, rarely 부정으로 거의 생각하지 못하는. 자, 우리는 듣게 되는데 누군가가 자, someone이 telling 하는 것을. 자, telling은 앞에 나온 someone이 하다의 능동의 현재 분사. 자, 그러면 sad story, 뭐 슬픈 이야기를. 자, 그리고 무의식에서 무의식적으로 부사 썼고 문장 전체 수식해줘요. 자, 우리는 들 앞에 어깨를 떨어뜨린다. 어깨를 떨어뜨리는 말은 축 늘어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 머리를 옆으로 기울인다. 틸트가 기울이다 뜻이고 사이드웨이가 옆으로예요. 자, like the other, 다른 사람처럼. 그 다음 카피, 복사하는데 그나 그녀의 프라우는 찡그림, 얼굴 찡그리는 것을. 찡그리는 것을. 그 다음 and so on, 기타 등등을. 자, 뭐예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 따라한단 말이에요. 자, 이게 시작이고, 자, 순서는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저기서 일단 the answer 나왔죠. answer 나왔으면 뒤에 물음표만 찾으면 일단 b 다음에 a고, 자, 뒤에 보시면 this body change 나왔으니까 우리 바로 순서는 cba로 끝낼 수가 있어요. 여기는 완전 공짜 문제입니다. 만약 나오면은. 자, 일단 cba니까 c부터 가보겠습니다. 옆으로 조금 더 가야 되겠네요. 자, 이러한 몸의 변화는 아까 전에 우리 따라 했던 거죠. 이러한 몸의 bodily changes는 주어, 자, in turn까지 뭐 보상으로. 자, create 지금 복수동사 썼어요. 주어 복수, 복수동사 만드는데, 자, same dejected, 그럼 같은 낙담되어진. 자, 남겨진이 아니고 낙담되어진. 자, state를. 자, 그래서 낙담되어진의 과거분사가 state 수식해주는 과거분사예요. 그래서 상태 를. 자, in us, 우리 속에. 자, as는 시간제로 when 뜻이에요. 저 우리가 perceive 할 때, 인지 할 때. 자, in the other, 다른 사람들의 속에서. 자, rather than 뭐뭐 하기보다는죠. 콤마까지 끊고. 자, rather than our head getting into other's head. 그러면은 우리의 머리가 다른 사람의 머리에 들어가기보단 뜻이겠죠. 이거 하기보단. 자, 그 다음 it's our body, 강조구조예요. 우리 몸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때 강조구조로 썼어요. 가주 진주어에. 자, 그것은 바로 뭐야? body다, 몸이. 자, maps에 동사로 지도화, 지도화 시키는데 the others, 다른 사람들의 뭐 생각을. 다른 사람의 생각을 머리로 그려보기보다는 뭐예요? 우리가 몸으로 나타낸다는 뜻이에요. 바로. 자, 그 다음 same. 자, same은 똑같은 것이죠. 똑같은 거란 말은 뭐예요? 몸의 즉각적 반응. 자, 몸의 반응에 또 의역 좀 하겠습니다. 표현은 혹은 감정 뭐랄까 전달은 이렇게 의역할게요. 묶어서. 자, 몸의 반응에 따른 뭐 감정의 이입이란 것은 자 applies 적용되는데 더 행복한 감정들을. 자, 나는 기억해. 자, remember 뒤에 시제 주의하는데 원모닝 삽입절이고 뒤에 ing죠. ing 들어간 게 과거에 발생했을 때 ing를 써요. 자, working out, 걸어 나간 것을, 식당을. 자, wondering 하면서 누가 wondering 하냐면 내가 wondering 하다에 또 현재 분사 능동. 자, wondering은 아이고 궁금. 자, 궁금해 하면서 현재 분사 능동으로. 자, 왜 또 의문사 주어 동사. 내가 자, whistling to myself, 휘바람을 내 스스로 불고 있는지. How did I get into? 자, 어떻게 내가 get into 들어갔을까? Such 뒤에 뒤에 명사 들어갔죠. 명사 mood에. 좀 기분. 내가 어떻게 기분 기분이죠. 그렇게 좋은 기분 기분에 들어가게 되는지를 wondering 하면서, 궁금해 하면서. 자, 그다음 위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the answer, 질문했을까 답 던져요. 자, 대답은 내가 had been 시제주의였어요. 이전에 식당에 들어가기 전이겠죠.
sitting 내가 앉아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대가고 플러스 진행형. 자, near 두 명이니까 복수 남자애. 자, 분명하게 오래된 친구들이에요. 자, who는 이 친구들은 자, hadn't 또 seen도 대가고예요. 이전에 본 적이 없었던 서로를 긴 시간 동안. 자, they 이 친구들은 이전에 슬래핑 하는 중이었어. 그러면은 찰싹 치다. 찰싹 치고 있었는데 그들의 back 어깨를 자, 그 다음 래핑 하면서 분사구조. 자, 형용사 1번이요. 웃으면서 지들이 웃다. 자, relating 연루시키면서 연루하면서. 자, 그러면 amusing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연루시키면서. 자, 이것은 must 뒤에 동사원형. 자, must have lifted 현재 완료죠. 결과용법이요. 자, 결과는 결국 자 리프트 상승시켰어. 그러면 나의 스피릿 영혼을 상승시켰더만은 기분을 업시켰다 시켰는데 자 이분도 양보의 부사절. 비록 내가 didn't know 알지 못했지만 이러한 또 복수 남자들을. 자 그리고 또 시제 hadn't been private. 내가 had not been private. private는 뭐냐면은 공통점이 없었지만 그들의 conversation 대화에. 자 그럼 뭐요? 딴 사람들의 기분이 우리가 머릿속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몸이 먼저 반응한다 이런 느낌으로 지금 쓰고 있죠.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은 자 그래서 피리 부는 선아이가 피리를 불면은 기분이 전염되는 것처럼 딴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도 전염성이 몸으로 반응한다 이런 식의 주제를 좀 독특한 주제를 독특한 건 아닌가요? 주제를 썼습니다. 여튼 우리가 알파고 씨가 주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신체.